안녕하세요. 예술 세계에 숨어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정했는데요. 12가지의 동물들로 되어 있으며 이 동물들의 해는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올해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다양한 호랑이 캐릭터를 활용해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신년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호랑이는 예전 선조들이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신하에게 새해를 맞아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의 그림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새화라고 부르는데 새해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궁중 풍속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서민층으로 점차 확산되었죠. 새로운 한 해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길 바라며 그림을 주고받거나 애군을 막고 악귀를 쫓기 위해 그림을 문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동물 중에 호랑이는 새화로 자주 그려졌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렵고도 용맹스러운 존재 또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랑이 그림은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성공과 부귀의 상징으로 호랑이 해가 아니더라도 새화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민화가 유행했던 19세기 무렵에는 궁중 밖에서도 서민들이 신년을 맞아 호랑이 그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즐겼던 민화에서 호랑이는 어떤 존재로 등장할까요? 이 그림의 호랑이는 왼쪽에 보이는 소나무를 배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앉아 있는데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솔잎을 유지하고 있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민화는 호랑이가 나쁜 일을 막아주며 소나무처럼 오래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또한 두 눈썹이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코가 작게 표현된 호랑이의 얼굴은 마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는데요. 무시무시하다기보다는 점잖은 사람의 느낌을 주는데 이는 호랑이를 가까운 존재로 그리기 위해 의윤화를 한 것입니다. 호랑이 민화에 많이 등장하는 새가 있는데요. 바로 까치입니다. 19세기에는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그려졌죠. 이런 그림을 통틀어서 까치와 호랑이 민화를 호작도라고 부릅니다. 민화에서 까치와 호랑이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길조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호랑이가 집안에 나쁜 일을 막아주고 까치가 날아와 즐거운 소식을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까치 호랑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리석지만 힘이 강한 호랑이를 지배층으로 힘은 없지만 슬기로운 까치를 백성으로 여기며 당시의 사회를 풍자하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작도를 잘 보시면 붉은 잎 사이로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지만 그다지 무서워 보이지 않고 재미있게 생겼네요. 눈은 툭 붉어지게 크고 발은 발톱을 감춘 채로 뭉툭합니다. 오른쪽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가 호랑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인데요. 동물의 왕,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말을 거는 듯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호랑이가 그만하라는 듯이 까치를 지그시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연 생태계의 강자와 약자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가죽이 펼쳐놓은 듯한 그림이 있는데요. 잡귀를 쫓으려고 담요에 호피를 그리기도 했지만
이런 호피 그림은 주로 병풍에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누런 바탕에 호랑이 털 무늬를 섬세하게 묘사했지요. 같은 그림이 가로로 펼쳐져 여러 차례 반복되어 단조롭게 보이지만 박력이 넘치는 무늬인데요. 예스러우면서 현대의 미적 감각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세련된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 무늬가 그려진 담요가 있습니다. 호피 무늬가 그려진 가마 덮개는 혼례를 마치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타고 가는 가마를 덮었다고 하는데요. 잡귀를 쫓으려는 목적이었죠. 그 당시에 호랑이 무늬를 본 잡귀는 겁나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이 담요를 덮어준 어머니와 이 담요를 덮고 먼 길을 가는 새 신부의 마음은 서로를 생각하며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멜로망스의 선물을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민화는 문인화나 궁중화와 달리 서민들이 그리고 즐겼던 그림으로 소박하지만 자유롭고 기발한 것이 많은데요. 특히 운을 부르는 그림이라 하여 길상화라고도 하죠. 사물이나 동물 등에 각각의 의미를 담아 잡귀나 애곤을 막고 부귀영화를 염원했던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물론 장식적인 요소도 있어서 병풍과 장지문 등의 민화를 많이 사용하였죠. 작화의 의도나 용도에 따라 호랑이 민화가 지니는 의미나 상징성이 달랐는데요. 그래서 호랑이 민화를 감상할 때 그림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것도 재미있었죠.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랑이 숭배의 전통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그 믿음이 강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인시에 해당하며 칼자루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띠에다가 호랑이 씨에 태어난 사람은 독립적이고 보스 기질이라고 하죠.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역마살이 강하며 추진력과 리더십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수염은 무당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구슬할 때 무당이 쓰는 모자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수염이 있어야 이른바 신발이 잘 받는다고 믿었죠. 또한 호랑이 발톱은 궁궐의 왕비가 주로 사용하는 누리개였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발톱 두 개를 여러 가지 보석들과 접합하여 누리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왕 이외의 다른 남자가 접근하면 호랑이 발톱으로 찍어 누른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호랑이 뼈도 아주 특별한 뼈였다고 하는데요. 대문 앞에 뼈를 걸어 놓으면 나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뼈를 갈아서 먹으면 특별한 강장제 효과가 있어서 호골환으로 만들어 복용했다고 하죠. 또한 포수들이 잡은 호랑이 고기를 먹고 허약한 기력이 건강해졌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나 또는 가임기 여성이 호랑이 뼈나 고기를 먹고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호랑이 가죽은 아주 비싼 모피여서 최상류층이나 제왕의 깔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호랑이 민화 이외에도 호랑이 그림 중에 널리 알려진 작품은 바로 김홍도의 송화 맹호도와 주카 맹호도인데요. 소나무의 기상과 대나무의 절개가 호랑이의 위엄과 어우러져 서로 견죽이라도 하듯이 당당한 위풍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노송의 거친 나무 껍질과 바위 곁에서 나오는 대나무의 줄기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인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힘차게 뻗은 호랑이 털의 용맹한 기운은 화폭 전체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화 속에 등장한 호랑이의 그림은 사나운 맹수의 모습보다는 주로 위엄 있거나 근사한 이미지로 그려졌는데요. 때로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재밌는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했죠. 옛사람들이 호랑이를 그저 동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 또는 신통한 영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호랑이처럼 용맹한 동물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라디오 금천의 김은주였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